배우 강혜정이 남편인 가수 타블로와 딸 하루 양이 저글러스 애청자였다고 털어놨다. 강혜정은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KBS ETV 월화 드라마 저글러스 비서들 종영 인터뷰를 가졌다. 저글러스를 통해 5년여 만에 연기 활동을 재개한 강혜정은 이날 타블로와 하루 양이 드라마 반응을 언급하며 굉장한 애청자였다며 집에서는 일일 드라마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월화 드라마라 기다리는 게 힘들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강혜정은 이어 촬영장에 이번 정도 왔었다며 현장에서 되게 반갑게 잘 맞이해줘서 굉장히 신이 나 했었다고 덧붙였다. 저글러스는 신이 내린 처세술과 친화력으로 프로서부터 인생을 살아온 여자와 타인의 관심과 관계를 전면 거부하는 철벽형 남자가 비서와 보스로 만나 펼치는 로맨스 드라마다. 강혜정은 극중 15년 차 전업 주부 겸 스포츠 사업부 이사의 신입 비서 왕정의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강혜정은 앞서 저글러스 제작 발표회 당시 하루 양이 연기 지적이 겁이 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강혜정은 애들은 필터링이 안 되니까 라고 웃으며 다행히 질책하는 건 없는데 라고 하셨습니다라며 말투를 되게 따라 하더라. 아이랑 응용을 잘 하더라고 밝혔다. 한편 저글러스는 지난 23일 16회를 끝으로 종영했다.